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화정 기자입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좀 약간 너무 생생하지 않아요? 연애 얘기하며,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들이 주변에서 좀본것 같다라는 생각, 느낌도 들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어서 되게 리얼한 일본 어느 커플의 얘기를 본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일본만의 문제인가? 도쿄만의 문제인가? 서울에서 내 주변에서 본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 일본 국제 교류 기금과 또 옛날 필름이 공동으로 기획전이었는데, 이번 이제 기획전의 제목이 너무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그 여성 영화인들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이번 기획전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클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배우분이나 작가분도 오시지만 오늘은 고스트라이프 제작 연출하신 소대 유키코 감독님 모시고, 진짜 그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그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그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막 도착하셨는데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리에 앉으시고 인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와, 굉장히 멋있게 오늘 또 관객분들이랑 만나시는데, 원래 스타일이 이러신지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만나기 위해서 오늘 좀 치장을 하고 왔습니다. 와,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과, 한국의 관객분들과 이 영화를 처음으로 극장에서 소개하는 자리인데, 좀 긴장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쁜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 어떤, 네, 심정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지, 소감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とても緊張してます。実はこの映画を公開した2015年ぐらいに、映画の海外セールスの方に聞いたのが、韓国ではこんな男の人は嫌だって言って売れなかったって聞いたんです。네,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만들었던 2015년 정도예요.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굿스트라이프스에 나오는 마오 같은 남자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영화를 팔지 못했었습니다. なので、今日皆さんがどんなふうに、どんな感想を持たれたのか、ぜひお聞きしたい、怖いけど。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을 꼭 듣고 싶고요. 약간 그것을 듣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네. 마오 같은 남자가 너무 이제 안 통해서 수입이 안돼 어떤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멋있는 남자들이 좀 어필하니까 그런 것 같군요. 그러면은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은 감독님 장편 데뷔작이었는데 굉장히 호평을 일본에서는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타마 영화상 최우수 신인 감독상도 수상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일본에서는 좀 호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호평을 받으셨나요? 평가를. 今まで日本の映画では描かれていない恋愛の側面を描いてるっていう評価を受けました。지금까지 일본 영화에서는 그려지지 않았던 연애의 어떤 측면을 그려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それは今もあるんですけども、日本の10代向けの恋愛映画って壁ドンと言われる、なんか男の子が女の子を乱暴に扱う、それが男らしさだみたいな、妙な恋愛観の映画が日本で人気があります。지금도 일본에서는 많이 있는데요. 사실 10대들의 연애를 그리는 영화들 중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벽치기 카베돈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남자가 여성에게 좀 폭력적인 것을 행사하는 것이 남성다움이라고 그
그려내는 일본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そういう中でこういう男性が少しなよなよしていて女性が生意気だっていうだけど恋愛が成立するっていうタイプの映画がなかなか日本ではなかったので、まあそこがすごく新しく感じられ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영화 속에서는 남성은 조금 연약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하고 좀 이렇게 좀 건방지다고 할 정도의 그러한 느낌인데 그러한 두 사람의 연애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신선하다, 새롭다라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얘기를 현실 연애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벽치기는 사실 굉장히 상상 판타지적인 연애고 그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상화돼서 그게 정말 멋진 남성성? 이런 걸로 좀 평가를 받고 또 호응도 얻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바로 고소 들어가야 될 정도로 힘든 시기가 됐는데 근데 그래서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이게 분명히 커플의 얘긴데 굉장히 특이했던 거는 이 미도리와 오히려 마오의 엄마의 대화나 그들의 관계성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연애가 커플들의 얘기가 아니라 전 사회 아니면 가족들을 거쳐가는 어떤 이제 다양한 구성원들의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만 이들의 연애가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로 나갈지 아닐지에 대한 결정들도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우유부단해서 너무 힘들지 않니? 라고 했어요. 근데 감독님 남성 캐릭터 그릴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존의 이제 그 남자 판타지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어떤 캐릭터였는데 그 남자는 현실에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캐릭터들을 접하게 되고 이제 시나리오 쓰시게 되셨는지 어디서 이 이야기는 왔을까 먼저 좀 그 캐릭터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まずこれはもともとおっしゃっていただいた通り恋愛映画を作ろうと思っ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 일단 원래부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애 영화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これは男性女性それぞれが二人で一緒に結婚に進むっていうお話ではなくて結婚に向かってモラトリアム期だった男女がそれぞれ 自分の人生を並行して成長するという恋愛映画ではなくて青春映画のつもりで作りました。 이 영화는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지내다가 둘이 함께 되어 하나가 되어서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본인의 어떤 모라토리엄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낼 때 평행하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향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이며 그래서 연애 이야기나 결혼 이야기라기보다는 청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 이퀄 어른이な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 やはり大人になるにあたって成長しないといけないもの親との関係であったり自分がやり残した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어른이 된다와 이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른이 되는 데 있어서 성장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남겨두었던 과거의 어떤 짐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소해가면서 어른이 되고 성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두 사람이 각각 성장해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도쿄의 이야기인지 진짜 이제 제 주변에 서울에서 제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 아니면 선배들 연애담이랑도 굉장히 접점을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쿄 서울 뭐
멀리 나가서는 뭐 뉴욕 다 많잖아요. 도심에 살아가는 젊은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차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화적으로는 재밌는 설정인데 임신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커플이 다시 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약간 더 느끼게 되는 그리고 절감하게 되는 것들을 그렸어요. 그 안에 그 차이가 뭐 남녀의 어떤 그 성비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집안적인 어떤 계급의 차이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의 차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갈등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하셨고 그런 것들은 감독님이 좀 또래의 어떤 젊은이로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나 아니면 경험들도 반영되셨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 쓰실 때 어떻게 그걸 그리게 되셨는지도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これを書いた時にちょうどこの主人公たちの年齢が自分と同じ世代だったんですね。で、이야기를썼을때요딱이주인공들의나이가그당시저의나이와같은세대였습니다。私の世代はちょうど大学生ぐらいで、みんながあのスマートフォンを持ったりとか各自インターネットで、あ、まあインターネットが각집에 普及したっていう時期でした。우리세대가이제가대학생이었던그러한시절에아우리세대는대학생때마침그때스마트폰을쓰게되었고모든집에인터넷이보급이된그러한 시대였습니다。私はあの田舎で生まれて大学で東京に出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田舎にいる時はコンサートだとか映画だとか好きな洋服とかやっぱりインターネットがないと何もにもアクセス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だからもう東京に行くしかないって思ってました。え、저는지방에서자라서대학교때도쿄로가게되었는데요사실지방에살때에는콘서트도그렇고영화도그렇고어떤원하는패션같은것도인터넷을접속하지않으면전혀접근할수없는그러한시대였습니다그렇기때문에결론적으로도쿄에갈수밖에없다라고생각을했습니다だからこそあの東京で生まれて何の不自由もなくいろんな文化にアクセスできた真央と田舎でこうちょっと生きてあの東京に出てきてがむしゃらにカルチャーを吸収した緑とはやっぱり価値観とかやっぱりカルチャーメインカルチャーへの距離感っていうのが違うんですね。네그렇기때문에요어린시절부터그어떤자부자유도없이도쿄의메인문화에액세스하고자라온마오라는이남자친구하고시골에서자라다가도쿄로성인이 되어도쿄로올라오게되면서그때부터홍수와같은이러한컬처를수많은문화들을흡수하고지내고있는이미도리이두사람은요가치관도다르고이메인컬처에대한생각과느낌조차다릅니다だからこそ、時代の変化とともに自然あ時代の変化を自然に受け入れていったっていう東京で生まれた真央と自分が田舎の時に理想夢を描いていた東京のゾンビをずっと追いかけてる緑っていうのの大人になったその先っていうのを描こうと着想しました。그렇기때문에시대의변화를그대로자연스럽게느끼면서살아온아느끼고받아들이면서살아온마오하고시골에서도쿄나어떤대도시에대한것을이상으로서꿈으로서바라보고있다가성인이되어서도쿄에오게되면서도쿄의모습을알게된그러한이미도리의이두사람에대한것을그리고싶었고그래서이영화를처음에착상하게되었습니다이게그냥단순히진짜그커플의어떤결혼까지이르는과정그리고그이제혼인신고를하는기점으로이미이제그두문화의충돌이군요근데대사들이정말재밌는것같아요시모기타스타일이제그얘기하잖아요시모기타스타일이네이러면서시부야에서긴자로이제가기만해할정도로이미
이 젊은 층 안에서도 어떤 방식의 뭐 학력의 차이든 아니면은 부의 차이든 이런 걸로 오는 계급이 나눠져 있고 이게 굉장히 일상의 언어처럼 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 주인공 미도리와 마오를 통해서 좀 반영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좀 갈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東京だけではなくて、おそらく韓国とかあのソウルとかも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あの学歴、そうですね、収入によってだったり、あと文化、自分が、住んでいるカルチャーによって、やっぱり住み分けされている街なので、なんかやっぱり島国で、それによって、あどこどこ出身だからこういう人なんだみたいなラベリングはまあシリアスな場面でもまあちょっとジョークのネタとしてもあの普通に日本で行われているなんか会話です。네, 이것은 도쿄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도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의 컬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하나의 떨어진 섬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출신지를 많이 따지고요. 어디 출신이다라는 것으로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라벨을 붙여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매우 많이 있고 굉장히 진지한 자리에서도 그렇고 농담을 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농담이나 대화의 기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멜로라면 사실은 집안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어른들이 사실 이 결합을 반대하거나 이런데 이미 그냥 자기들끼리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그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품이 또 가지고 있는 아까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말한 것 중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드러나는 상황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미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다시 만나기로 하고 나서 임신을 한 상태였고 그게 이제 개월수도 좀 많이 되고 몸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그 남편이 될 남자친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거의 못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남녀의 차이이기 때문에 모르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몸이 힘들다, 몸이 붓는다, 토할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장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느끼는 차이를 잘 드러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男性側に、女性のこう妊娠している体の変化がとかこう伝わらないっていうのはもちろんありつつあの女性側の描き方として結構割と日本のドラマや映画で多いのは優しくお腹に語りかけたりとかそういう描写がすごく多いんですね。네,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요. 물론 남성으로서 여성이 임신을 통해서 겪게 되는 변화를 잘 알 수 없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것도 그리고 싶었고 동시에 일본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그려내는가 하면 본인의 배를 이렇게 굉장히 다정하게 쓰다듬으면서 뱃속에 태아에게 말을 거는 그런 식의 연출이 아주 많습니다. そういうステレオタイプな描写を覆したかったっていうのもあってやっぱり私が取材した妊婦さんとかの話を聞くとこう母性が生まれるとかは特になくてなんかお腹に変なチャックができてるとか乳首がめっちゃ黒くなったとかなんか面白い話しか出てこなくて実際の妊婦さんの話の方が面白いなと思ってそっちを撮りました。그러한 스테레오타입한 어떤 여성이 임신한 여성의 묘사를 뒤집고 싶었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임산부들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갑자기 모성애가 생긴다라는 것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배에 지퍼가 생긴 것 같다라든지 혹은 젖꼭지가 매우 검어졌어라든지 이런 식의 그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이야기도 그런 실제 이야기들을 넣어서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네, 지퍼 얘기하니까 네, 되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차이나 갈등에도 불구하고 마오와 미도리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래도 마지막에 대단원의 화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앞으로는 이들이 그래도 투닥투닥하면서 잘 살겠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갈등의 구도 안에 놓아두진 않고 조금의 화해를 시도했다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결론은 어떻게 또 나오시게 된 건지. そうですね、それこの2人の、喧嘩してるいがみ合ってる部分と分かり合ってる部分のバランスっていうのが、まあ、私が思う現実的な幸せ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からです。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냐 하면요, 이 두 사람이 다투거나 서로 막 이를 갈고 막 붙을 때와 그리고 서로를 굉장히 잘 이해할 때의 밸런스가 제가 느끼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첫 장면 양고기로 싸울 때부터 어쨌든 간에 실제 연애 커플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 흥미진진하게 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감독님 차기작이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궁금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제목의 영화를 또 벌써 만드셨더라고. 그, 제목이 그 애는 기조. 그죠? 그 여자는 기조. 근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작자가 이 구스트라이프를 만든 감독이라면은 자기 원작을 제일 잘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내용 자체가 실제로 도쿄에서 살고 있는 여성과 또래의 지방에서 올라온 여성의 생활을 비교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결혼관이나 아니면 이들의 그런 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린 거여서 사실은 감독님의 작품에서 봤을 때는 장편 데뷔작의 심화편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연출을 하시면서 장편 데뷔작에서 좀 약간 느끼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으셨는지 젊은 청춘들을 통해서. 今このグッドストライプスも新しい新作であるあの子は貴族も、まあ、結婚にまつわる話なんですね。ただそれは結婚それ自体とか恋愛とかそういうものを描きたかったというよりはやっぱ日本で結婚観っていうものとか結婚する女性っていうものの見られ方がすごく日本の社会をが現れるそのテーマを選びました。네, 우연히 두어 이 굿스트라이프스하고 지금 완성시킨 신작인 그 아이는 귀족이라는 작품 둘 다 결혼을 둘러싼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자체나 혹은 연애를 그려내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의 젊은이들의 결혼관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앞둔 여성을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그 시선들이 지금의 일본 사회를 아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소재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노코아키족という新作の方が今見ていただいたものよりももう少し深刻に日本の男性優位社会というものを表現しています。それは何かっていうと、やっぱり女性が 男性の人生をサポートするためにいる存在、子供を産むためにいる存在として見られている。それが前提の価値観の中で生きる女性たちの話だからです。え、
이번에 만든 그 아이는 귀족이라는 작품이요. 이 굿스트라이프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심각하게 현재의 일본 사회의 남성우월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일본에서는 현재 여성들은 남성의 인생을 서포트하는 존재로서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이를 낳기 위한 존재라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가치관을 표현하기에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もちろんそうじゃない考えを持った男性もたくさんいます。ですけども、やっぱり社会の構造として、もう小さいところから言うと、女性が ま、子供を産みながら正社員として働けないとか、もう社会の制度としてすごく矛盾があるんですね。なので、やっぱこういうことを訴えると、すごくなんか傷つく男性もい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男性を責めてるっていうよりは、もうその男性優位である構造が変わらないっていうことを、我々女性はすごく訴えています。 예,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남자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남자분들이 일본에서 그렇고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사회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가령 여성이 아이를 낳은 뒤에도 정사원으로서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모순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혹은 남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상처받으시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성분들 자체를 추궁하고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얼마나 바뀌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여성이 남성을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서포트하는 역할에 그친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벌새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82년생 김지영 같은 작품을 통해서 여성들의 그런 입장이나 어떻게 보면 평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독님이 느끼시기에는 일본 영화계 같은 경우는 이런 소재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려 있고 지금의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正直変わってはいないと思います。それは今新作をうちうちで試写をした限りだと、やっぱりそれを見た人たちが こういう日本映画はなかなかないって言ったんですね。 사실 일본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든 이 신작도요, 사실 내부적으로 일부만 시사회를 했었는데요. 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일본 영화는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あと、よく今配信系のドラマだと、脚本の仕事をすると、大体 4、5人で脚本家チームでやるんですけど、だいたい1人女性を入れとかないといけないみたいな感じで私が呼ばれるんですね。で、女性の意見っていうことで呼ばれてるのに、女性の意見を言うとすっごい嫌がられます。 그리고 특히 인터넷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업에 참여를 할 때가 있는데요. 보통 각본을 쓸 때 네다섯 명의 각본가를 불러서 함께 이제 각본 회의를 하고 각본을 쓰게 되는데 꼭 반드시 그 팀 안에 한 명은 여성의 작가를 넣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여성 작가를 넣는 것일 텐데 그래서 저도 그런 일에 참여를 할 경우가 몇 번이나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저를 불러놓고 여성이 이야기를 하거나 의견을 내면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미 그 영화를 만들 때도 그런 여성으로서의 차별 같은 것들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간의 영화를 만드실 때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항들을 진짜로 좀 작품 만드실 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그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이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서울환경영화제에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는 부엌의 전사들이라는 작품을 보고 여성 셰프들이 이제 그 영역에서 얼마나 힘들게 분투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린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셰프와 여성 감독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일본 영화계 안에서 여성이라는 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게 얼마나 투쟁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실질적으로 다음 작품을 만들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약간 경험을 하셨는지 감독님께서는 私はたまたまプロデューサーは男性なんですけどもすごく変なこう女性に対する偏見がない人なのでやりやすかったんですけども他のテレビドラマの仕事とかで会うプロデューサーはなんかもうほとんどと言っていいほど結構精神的にマッチョな感じの人が多いです。네, 저는 굉장히 뭐 우연히도 저희 영화를 맡은 프로듀서님이 남자이시긴 한데 여성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좀 편한데요. 사실 TV 드라마 쪽 일을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듀서들이 거의 남성의 어떤 마초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체 そういう人に女性キャラクターはこんなことは思わないと思うとか 意見を言うとすごくヒステリー扱いとかあとうるさいフェミニスト扱いみたいにされることも多いですしあとやっぱ現場でもなんかすぐこうまずねヒステリーってすごく思われる瞬間が多いです男性の方がよっぽど怒鳴ってるのに네, 그래서 그런 마초적인 프로듀서 분들한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여자 캐릭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의견을 내면 굉장히 얘는 히스테리가 있는 아이로구나라는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우 시끄러운 페미니스트를 취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제가 뭘 할 때마다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쪽 상대가 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에 꽂히는 단어들이 있네요. 우르사이, 히스테리. 뭔가 여성을 부정하는 어떤 형용사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감독님이 작품 데뷔하시고 이제 그 차기작을 만들 때도 늘 이런 좀 약간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연대하는 움직임 같은 것들, 변화 같은 것들도 지금은 조금 느끼시는지 그런 차이를 최근에 느끼신 것들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움직임 같은 게 있다면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この今回のプログラムの中にある 21世紀の女の子っていう作品は 20代の女性監督たちが作った短編映画でやっぱフェミニズムの運動の中で作られた作品です。やっぱ若い世代がそういう動きを見せるってことも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し、 私たち30代とか、もっと上の40代の女性監督も、やっぱ自分たちに続く後輩の女性監督たちの道を自分たちが作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意識もすごく芽生えています。 네, 이번에 이 기획전 안에서도 상영이 되고 있는 21세기 소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20대 여성 감독이 만드는 작품입니다. 단편 작품이긴 하지만 페미니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젊은 감독님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30대나 혹은 40대 여성 감독들은 후배 여성 감독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
소개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의식이 저희들 안에서도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今回のこのプログラムの中には含まれていないんですけども、日本の女性監督の代表的な存在で西川美和監督という方がいるんですけども、 네, 이번에 이 기획 프로그램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일본의 여성 감독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니시카와 미와 감독님이 계십니다. 私が学生の時にちょうど西川監督がデビューされて、当時男性の監督たちがものすごい西川さんの悪口を言ってて、もうそれは彼女の才能とか全く関係ないところで、どうせ 枕営業どうせなんかやってんだろうとかものすごい厄介で言ってたのを直接聞くことがすごく多かったです。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니시카와 감독님이 데뷔를 하셨는데요. 그때 일본의 남성 감독님들이 그분을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분의 재능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 어떤 침실 영업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이상한 욕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매우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西川監督はすごくオリジナルにこだわって、硬派な作り手として日本でもうすごく評価されている監督な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自分たちの先輩に西川監督がいるっていうのは、なんか多分女性監督の中ではすごく心強い勇気づけられる存在で、やっぱり自分も自分より若い 世代の監督にとってそうでありたいなっていうことを思わせてくれたのはやっぱり西川監督のおかげだと思います。 네, 니시카와 감독님은 실제로 굉장히 오리지널한 작품을 만드시고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드는 감독님으로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연출을 하는 감독으로서도 니시카와 감독님이 선배로 계시다는 점은 여성 감독들에게는 매우 든든하면서 동시에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우리도 그 감독님처럼 그렇게 잘 해나가고 싶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 그러한 것은 다 감독님이 이때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이라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세간의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니 이미 그 얘기만 들어도 저 역시 이제 분노가 같은 여성으로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트위터를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게 그냥 단순히 영화라는 게 그냥 영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반영하는 게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현재적인 멜로 영화를 그릴 때에 일본 사회의 문제들, 불평등한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남편성으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 후에 불리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비슷한 류의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영화뿐만이 아니라 도처에 영화의 소재가 널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좀 발전시키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을 영화로 좀 만들고 싶고 고민하고 계시는지. 今ちょうど新しい企画を考えていまして、私自身今子供がいて、 幼稚園に通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こで初めてママ友っていう存在ができたんですね。 예, 지금 마침 저는 새 기획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이가 있고요.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엄마들끼리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ママ友ってよく日本でも使われる言葉なんですけども、なんか若干こう 揶揄されがちな言葉で、旦那さんが働いてる間、カフェでべちゃくちゃ喋ってるだけみたいな、そういうふうに思われてる存在なんです。 일본에서는 마마토모라고 해서 엄마 친구라는 의미인데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약간 야유하는 듯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엄마들끼리 모여 앉아서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그러한 식으로 약간 비꼰 듯한 단어입니다. でも実際私の周りにいるママ友ってものすごく優秀な人が多くて大きい企業にもともと就職していたけど旦那さんが転勤だからって言って辞めて今本当になんかレジ打ちのパートをものすごい安い時給でしていたりとかあと子供が熱を出すかもしれないからって言って本当にこんなに優秀な人がこんな仕事をしてるのってびっくりするようなことをしてる人が多いです。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그 엄마 친구들 중에서는요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주 큰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잘 하고 계시다가 남편이 전근을 가게 되면서 자기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게 훌륭한 우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타임으로 계산원 일을 하면서 아주 낮은 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때로는 엄마들은 아이가 열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열이 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일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나 우수한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그만두고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幼稚園の行事とかをやると、みんなもう私がついていけないぐらい動きも速く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もあって、本当に人として、もしくはおそらく労働力として、ものすごい優れた人たちなのに、なかなか実際の社会においての労働力になりづらいっていう環境があるんですね。 유치원 아이들을 키우는 이 엄마들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우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도 매우 뛰어나고요. 한 인간으로서 노동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인데 엄청난 노동력을 쓰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우수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사회에 있어서 그분들이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そういう優秀な女性たちがやっぱ働きづらくて、あの PTA と呼ばれる学校子供の通わせてる学校の行事をただで平日の昼間に手伝いに行かないといけないみたいな団体があって、要は女性の労働力が安く買い叩かれて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問題だと思ってます。 이렇게 우수한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같은 데서는요 PTA라고 해서 그 학부모회 같은 거예요. 그러한 조직을 구성을 해서 평일에 낮에 엄마들이 학교나 어떤 이런 일을 도우러 가야 되는 그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여성의 노동력을 굉장히 싸게 그냥 착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PTA에서 엄마들께 불러서 일을 낮에 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PTA 가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そういういわゆる主婦と呼ばれている人たちが実はすごく豊かな人間性や経歴を持っていて、とても優秀な人も多くて、でいかに 安く買い叩かれ、なんか軽視される存在なのかっていうことにスポットを当てた企画を今考えています。それがやっぱ日本の今の問題だったりを映すこともできるし、広く共感を呼ぶ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 네, 소위 우리가 주부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 사실은 굉장히 풍요로운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깊고 또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한 인간으로서 매우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싼 노동력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시를 받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신작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을 그려냄으로써 현재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반영시킬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널리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그러면 PTA가 되든가 아니면 만화 동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막 기시감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82년생 김지영의 어떤 에피소드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투자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 감독님이 이런 작품을 기획을 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제작 가능성이나 이걸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들은 영화 환경 안에서는 영화 제작 이제 그 환경 안에서는 어느 정도로 호응을 받는지도 좀 궁금해요. 기획 자체는 실현할 수 있을 것같지만 多分予算は7000万以下とか7000万よりも上だともうちょっと広く共感できるイコールテーマ性を薄める話にしないとダメだよとかそういう制限は出てくると思います。이기획자체는실현이가능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영화를만들기위해서는요제작비를7,000만 엔이하로해야된다그것보다더싸게해야되고7,000만 엔보다더많은돈을들여서이영화를만든다면보다많은사람들이보고공감을할수있어야되기때문에이영화가말하고자하는주제의식을더엿게가야된다엿게는예 네, 저네주제의식을더약하게가야된다라는이야기를듣고있습니다。네알겠습니다。약간고수위들을최대한얘기를할수있는부분으로조절해서신작을좀곧만들어질신작들을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오늘그관객분들한테도질문을좀받아볼까하는데연결지점이없을수도있지만칸에서황금종려상을받은고레에다히로카즈감독의어느가족이소설을질문하시는분들께는드리도록할게요같은감독님이시니까일본말로 그런연결고리로네이책을가지고왔습니다일본의다양한현재를그리는작품이라는점에서는또연결할수있겠죠 네질문이있으신분은손들어주세요네마이크드릴게요네맨앞줄저는영화보면서궁금했던게그굿스트라이프스라는제목이왜이렇게되었는지궁금했고요포스터도보면은강아지도나오고거북이도나오고계속영화에서반복적으로동물이나오거든요근데동물을데리고촬영하면서힘든점이없었는지어떻게그렇게동물을데리고촬영할수있었는지가궁금합니다먼저타이틀の意味なんですけども、先ほども申し上げましたが、よく日本では結婚する話って、男女2人でとか、単語がこう we になるんですね。なんですけども、私はそうじゃないと思っていて、それぞれが別々の変わるんじゃなくて、それぞれがそのままで並行して進めれば、それ以上いいことは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そのタイプグッドストライプスというタイトルにしました。예먼저굿스트라이프스라는제목의의미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면아까도설명을드린것처럼그일본에서는결혼에대한이야기를그려낸다라고하면보통남녀두사람에대한이야기를그려냅니다어떤의미냐면이둘이하나가돼서위가되는거예요그러나제가생각하는것은좀다릅니다저는결혼이라는것은각각자기있는그대로에서두사람이평행하게나아가는것이가장바람직하고그보다더좋은결혼은없다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그러한의미에서굿스트라이프스라는이직선이라는의미스트라이프라는의미의제목을썼습니다네두개의평행선네그그거북이와또 강아지의의미가아니라이제어떻게촬영하실때어려움이없으셨는지그얘기를물으셨죠네카메가本当はくしゃみはしないのでくしゃみをさせした風に見せるのはすごく大変だったのとあと2匹撮影用にペットショップからお借りしてたんですけども現場ですごい臭くなったのが大変でした
일단 거북이는 실제로 재채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북이가 재채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을 찍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위해서 거북이 두 마리를 그 펫샵에서 빌려서 데리고 왔었는데요. 그 찍는 동안에 현장에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 또 ですね, 実はまあ私の知り合いのブリーダーの方がまあうちの愛犬を出してくれたらちょっと出資するよみたいな話があって出演す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ね。でその方がやっぱりこう自分の愛する娘だからちょっとこう写りがとかこの表情がちょっともう一回撮ってほしいみたいのがあって、え違いがわからないみたいなのがすごく大変でした。 네, 그리고 강아지를 등장시킨 것은 사실 약간 스폰서의 요구였었는데요. 그 강아지 브리더를 하고 계시는 분이 주위에 계셨는데 나의 이 사랑하는 강아지를 출연시켜주면 투자를 좀 해줄게 라고 하셔서 출연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우리가 찍었을 때 아, 이 각도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얘가 지금 표정이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찍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찍는 저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 네,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거북이와 강아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정리를 하면서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영화를 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기 그 여자 주인공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특별한 일이 없다.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화를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끝에 결혼이라는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대부분 생각하는 게. 근데 지금 감독님도 결혼하셨다 그러시는데 과연 우리의 끝이 남녀 주인공의 끝이 결혼이 해피엔딩이 맞는 건지 요즘 뭐 비혼주의도 많이 나오는데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 영화를 꼭 우리 딸이랑 같이 봤으면 너무 좋았겠다 너무 지금 아쉬워요. 지금 우리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좀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은데 그 감독님의 생각은 어떤지 과연 이 영화의 끝이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인지 좀 그런 게 되게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この映画のこの挙式の日に関してはハッピーだったと思います。ただやっぱり幸せな人生とか不幸な人生って言い方がありますけど、どんな人でももう最高っていう日もあれば泣きたくなる日もあるし、なんか それをその自分のコンディションを受け入れられる人生だったとしたら幸せ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他人にジャッジされずに自分のその日の気持ちを素直に受け止められる、自然に素直に自分の 今日の気持ちを受け止められる日が続いていけば幸せ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このラストの日に関してはハッピーエンドだったと思います。 가장 대답하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이셔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이 영화 안에서 일단 영화의 마지막인 이 결혼식을 올리는 그 날은 둘은 해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도 쓰고 불행한 인생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날은 오늘이 최고였어 라고 느끼는 날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울고 싶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한 날마다 본인이 겪게 되는 자신의 컨디션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생이나 본인의 감정을 남이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자신이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오늘의 감정들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연속해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은 이 영화의 끝에 결혼식은 해피엔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도 또 이제 문제들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엔 또 잘 하루하루 잘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질문을 더 받아볼게요. 네. 먼저 뒤에 분 먼저 드릴게요. 아, 예. 저도 먼저 영화 잘 봤습니다. 근데 오늘 영화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일본의 그 두 명의 감독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영화 전개라든지 큰 사건 없이 아주 예, 그걸 보면서 저는 이와이 순지 감독의 시가츠 모노고타리가 생각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중간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남자 여자가 시골하고 도시가 체인지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그 너의 이름은 생각났는데 개인적으로 감독님의 가장 영향을 받던 분이 누구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もちろんあの岩井俊二監督は自分がこう小学生とかで初めて作家性のある映画っていうものに触れた時に見始めた監督です。일단감사드립니다이와이순지감독님은요제가초등학교때처음으로작가성이있는영화를접하게된작품의감독님이십니다あの一番好きな監督としてあげるとすれば台湾の、クーリンチェ少年殺人事件とかを撮られているエドワード・ヤン監督がすごく好きです。예좋아하는감독을말씀드리자면대만감독님이신데요크린체소년살인사건을만드신에드워드양감독님을매우좋아합니다エドワード・ヤン監督ってやっぱりそのある作品によってある時期の台湾っていうものを描き続けてた監督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その意義とかも含めてすごく尊敬する監督なのでやっぱり私も映画を撮るときにそのある時期のある時期にしか描けない日本みたいなものはすごく意識してます에드워드양감독님은요그분이영화를만드실때어떤시기에대만에대해서그시기에맞춘표현을굉장히많이계속해서해오고계시고그것이굉장히의의가있는일이라고생각하고요그것까지포함해서에드워드양감독님을존경하고있습니다제가존경하기때문에저도영화를만들때이시기어떤특정한시기만의일본을그려내고자하고있고그것을항상의식하고있습니다네고령과소년살인사건을만든에드워드양감독님의영향을받으셨다고합니다네굉장히많은감독들한테에드워드양감독님이영향을주고최근에영화만드신분들도그에드워드양감독의영향권에대해서얘기를하고계시는데나중에다같이모여서대담해도재밌을것같아요네또질문네두번째관객분드리겠습니다그제가본게맞는지잘모르겠는데그영화중간중간에그필름사진느낌의약간노이즈가느껴지는장면이좀한것같기도하는데이런부분은어떤의도를넣게되셨는지궁금합니다劇中に出てくる마오가撮った写真のこと劇中에나오는마오가찍은사진의느낌을말씀하시는건가요あれはもともと撮影する前は、本編に入れようと思って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も撮影の時に撮ってくれた主演の中島くんの写真があまりにも下手でびっくりしたんですね원래는요본편영화에그사진들을찍으아넣으려고했던것은아닌데요영화촬영을하고있을때그주연마오역할을하셨던나카지마배우님이본인이찍고있는사진들이있었는데사진을너무나못찍어서깜짝놀랐습니다でもなんか面白いから入れ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編集中に差し込んでみたらなんか目つぶってる写真ばっかりってやっぱ意外と近しい関係じゃないと撮れないなっていうことに気づいて
こういう緑とマオのような関係性でしか撮れない写真っていう風に見えたらすごく愛のあるシーンになるなって思って入れました。 그래서 그 굉장히 형편없게 찍은 사진들을 보고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영화를 편집할 때 그 사진들을 영화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쭉 봤더니 대부분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을 찍을 정도면 굉장히 서로 친한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도리와 마오의 관계성을 이 사진들이 많이 잘 드러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러한 사진을 넣음으로써 둘의 어떤 사랑이 좀 더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게요. 네. 끝에서 두 번째 줄 관객분 드릴게요. 그 감독님이 편견을 좀 부수고 싶은 생각으로 영화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자 주인공이 일을 그만둘 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만두고 고민하는 지점이나 그런 부분이 안 나온 것이 조금 의문이 있었고 그 남자가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을 한 상태인데 외도같이 어떤 관계를 맺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약간 그럴 수도 있지 같이 그냥 크게 문제되지 않고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두 가지 부분에서 고민하신 건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そうですね最初の緑の仕事に関してはちょっとこう伝わりづらい設定で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なんかずっと何年も同じとこですごく一生懸命ってわけじゃなくバイトをしてきたっていう仕事なんですね。 먼저 미도리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이 설정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요. 미도리는 몇 년 동안 같은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때로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로서 일을 해왔다는 설정입니다. ちょっと日本の感覚がもしかしたら独特なの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アルバイトをしてきたので当然こうお産の時期に入ったら 正社員じゃないので辞めざるを得ないっていうところで、特に悩んだりっていうシーンは入れなかったというか入れられなかったっていう感じです。 예, 이러한 일본의 어떤 아르바이트라는 감각이 좀 독특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도록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출산이 임박해왔을 때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왜냐하면 정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거나 이러한 장면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마오가 우악기를 쓰는 シーンなんですけども 네. 마오가 바람 피우는 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それは結構日本でも拒否反応が割とあったりしたシーンなんですが、狙いとしてはマオが大人になるってどういうことが必要なんだろうって考えた時になんとなくナーナーで生きてて緑にこう 一筋になれなかった理由として、なんかファンタジーとして思い描いてた昔好きだった女性と痛い経験をしないと大人になれ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あのシーンを入れました。 예, 사실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마오가 바람 피우는 장면에서 노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오가 어른이 되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장면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매우 편하게 생각 없이 살아오다가
오로지 미도리만이 너무나 좋아서 결혼을 결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성장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옛날부터 판타지로 생각했던 본인이 좀 동경하고 좋아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아픈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을 넣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은 그러면은 혹시 너무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안 하면은 지금 못 가시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자꾸 사인 주셔가지고 제가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지금 처음에 감독님 말씀하셨던 이게 연애나 결혼 영화가 아니라 청춘? 저는 굉장히 그 개인 성장하는 영화로 좀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수입사가 이 남자 주인공이 너무 한국 여자들에게 좀 반응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에 좀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그만큼 좀 몰입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그 편의점에 마스터드 사러 갈 때 거기서 굉장히 꼰대 같은 그 아르바이트 선배한테 혼나는 굉장히 그 포키한 그 아르바이트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실 그 옛날에 미도리를 연상시키는 그런 여자분인데 저는 그 과정에서 꽤 성장을 마오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 혼나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걸 보고 조금 아 여기까지가 한계인 남자인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 들어올 때 그 마오에게 이라샤이 마세라고도 했고 인사를 그 나름 용기를 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걸 대해서 한번 그렇게 뭔가 커버도 해주지 않고 네 그대로 그 나가는 그 장면에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그 편의점 장면에서의 마오의 약간 신경이랄까? 네,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역시 마오. 아,なんかすごく面白いご意見だなと思って拝聴しました. 매우 재미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었습니다. 多分日本人の感覚って言っていいの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あのシーンでのマオは、なんか。 女性の店員さんに対して何かこうシンパシーみたいなものを感じていたはずなんですね。そういうつもりでは描いたんです。 네, 일본의 감각, 어떤 일본의 느낌이라는 게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 장면에서 마오는요, 그 야단 맞고 있는 여자 알바생에 대해서 동정심은 느낍니다. ただ多分日本で 仕事をしている人たちの間で叱られたり注意されたりしていることに対して、第三者が入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は多分こうあまりない感覚なので、逆に今のお話を聞いて、韓国だったらそこにこうなんか止めに入ったりとかするんですか？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그렇게 업무 관계로 특히 누군가의 야단을 맞거나 그런 식으로 주의를 듣고 있는 사람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드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러한 일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데 오히려 질문을 듣고 나서 한국 같으면 그 제3자라도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간섭을 하거나 말리거나 이렇게 하나요?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서 한바탕 소동이 나서 경찰까지 오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そうなんですね。すごくびっくりしました。結構大きな企業ではなくなってはき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アルバイトだったり、あとは職人さんの仕事だったりすると結構怒鳴って怒るみたいなこととかは 割と普通にあって、それはなんか第三者はあんまり入っていっちゃいけないみたいな感覚が日本だと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 네, 한국은 그렇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대기업에서는 거의 없어진 문화이긴 한데요.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그런 작은 가게나 혹은 어떤 장인들의 그런
업종에서는 굉장히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보통은 제3자가 사이에 끼어들거나 말리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뉘앙스였는데 아, 거기서 혼내는 장면에서 지금 손님이 들어올 때 인사를 했냐고 물어보는 장면인데 그 여직원은 인사를 했거든요. 마지막에도 건네주면서 인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인사했다 뭐 이 정도의 저는 그냥 그런 반응이라도 보여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심파시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본인 좀 감정이 굉장히 격양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가장 그 영화에서 볼 때 감정선이 좀 높은 지점이어서 약간 그런 액션을 기대했고 예 그리고 그 직원이 혼내는 내용에서 그렇게 손님에게 인사를 했느냐라는 그 대사가 나와서 약간 그런 부분을 기대하게 됐거든요. 私自身もなんですけど、なんかコンビニの店員さんとかのいらっしゃいませとかは、なんかこう、なんか自動ドアが開く音ぐらいな感じで認識して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なんかそこであんまり返事とか耳に入ってくる感じとかが多分感覚としてなかったので、なんかすごくなんかハッとするご意見でした。일단은 그 어서 오세요라는 이런 말을 사실 저희들이 그 손님으로서 어떤 가게에 갈 때는요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는 것 정도의 감각으로서 그렇게 인식하면서 많이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약간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마 마오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그 처음에 감독님 벽치기 얘기도 하셨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의 전형에 갇히지 않고 리얼한 연애, 리얼한 결혼, 리얼한 생활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그냥 각자의 고유성 같은 게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진짜 평행선 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그리고 그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가족들까지 만나면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언니도 되게 독특하시잖아요. 여러 가지들을 같이 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그리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그 한국에서 개봉하면 인기 없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 재밌게 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관객분들하고는 만나셨겠지만 오늘 이렇게 한국 관객분들과 만나고 또 의외의 질문들도 많이 받으셨는데 오늘 토크 또 소감을 감독님께 좀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네 오늘 얘기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어떠셨는지. ヨーロッパで、上映した時はやっぱり結婚っていうものの感覚自体がかなり違っていたのでそこに対する質問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もおそらく韓国と日本だとまあおそらく、妊娠したら結婚するのがほぼ当たり前っていう価値観は多分共通していて、そこは共有できた上で の意外なご意見をいただいたりできたので、すごく新鮮でした。
예, 유럽에서 이 영화를 상영했을 때는요, 유럽에서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감각이나 생각이 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아무래도 유럽에 비해서는 그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가령 임신을 하면 결혼하는 것이 거의 당연시되고 있다든지 그러한 가치관에서는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그 굉장히 의외의 의견과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 이 자리는 신선했습니다. 네, 그 사실 이번 기획전 지금 그녀들의 영화가 궁금하던데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여성 몇몇 감독의 영화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보다가 이 기획전을 통해서 정말 이 또래의 어떤 연출자가 어떤 고민을, 현재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그 동세대 사람들의 캐릭터의 이야기를 담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좀 궁금증이 풀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그 수입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이제 그 이런 남성성도 어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작품, 일본에서도 곧 개봉할 작품, 그 아이는 귀족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엄마 친구, 가제, 네, 그 작품도 또 한국에 다시 또 소개가 돼서 같이 이제 그 일본 감독의 현재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先日のポンジュノ監督の受賞もそうですし、なんか日本映画はもうなんかどんどん韓国映画のにこう置いてきぼりにされてるっていうのが日本映画界の認識なので、まあより頑張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なとも思ってますし、特に韓国の若手の作家さんの映画もどんどん見たいって、まあ私自身もそうですし、日本の映画関係者もすごく切に思っているので、なんかまたこういう機会を持たせていただけたらすごく幸せです。 네,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그 엄청난 수상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것도 있고 사실 이때까지도 일본의 영화 감독들은 한국 영화에 비해서 일본 영화가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영화 작가분들의 작품을 많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많은 영화 관계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기회가 생겨서 이러한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저로서는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소대 유키코 감독님께 큰 박수를 드리면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